왔네. 내가 1등이야. 그거 뭐야? 봐봐. 수업을 하면서 배고플까봐 맨날 이런 간식들을 잘 챙겨주시거든요. 간식 좀 가져왔어. 왜 나만 가져왔는데 간식? 염색했네. 맞아. 어디 앉지? 달달한 냄새가 나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내 가방. 찍고요? 우리 엄마가 간식을 사줬어. 진짜 짱했잖아 내 엄마. 그치. 안녕하세요. 냄새 좋아. 뭘 가져왔어? 나는 반장이라서 항상 이거를 가지고 다녀. 반장이 좋아하는 초콜릿이 가져왔어. ABC. 고마워. 우리 엄마가 준비해줬어. 그래, 잘 먹을게. 근데 말이야, 너네 학교 시작부터 이렇게 먹을 거 먹어도 되니? 이게 아침이에요. 먹어야지. 안 되겠어. 이건 뭔데? 웃긴다. 이기적이야. 뭘 이기적이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의 학교 분위기를 위해서. 누가 왔다? 왜 이렇게 귀여워? 왜 이렇게 귀여워? 조용히 해. 조용한데? 안녕. 반가워, 옆자리네. 안녕. 너 학생이 말이야. 왜 다들 어두운 머리 하고 왔는데 너는 왜? 하나는 그러니까. 오늘 염색까지 하고 왔어. 안 되겠어. 그래. 이 머리 색깔이었어. 학생이 말이야. 아, 뿌리는 검정색이고. 채영아 귀여워. 사람아. 회장님. 아, 집에 들어갈래요? 빵 사올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서워. 앉아. 됐어, 앉아. 안녕. 무서워. 집에 분위기도 너무 좋고 오늘 전학생도 와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즐겁습니다. 야, 오늘 그 얘기 들었어? 뭐? 오늘 전학생 오는 거 같던데? 전학생? 누구지? 디근디근. 복학생 아니야? 나 복학생으로 들었는데? 디근디근. 디근디근. 어? 아닌가 엄마? 아닌가 엄마? 선생님이다! 선생님! 아, 선생님! 뭐야? 교복 입었어. 선생님인데 교복 입은 거야? 어, 위에만 보였을 때 선생님이었는데. 안녕하세요. 예뻐. 너무 사회생활 해본 말투예요. 되게 청순하다. 그니까 예쁘다. 예쁘다. 나는 새로 전학온 정연이라 그래. 와, 키 진짜 크다. 앞으로 잘 지내보자. 강아지 같아. 우와! 모모감. 이겨내. 친구들이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요. 되게 낯설어요. 너 솔직히 말해 전학생 아니지? 너무 여유로워. 제가 봤을 땐 학생이 아니다에 오늘 하루 전 재산은 7,000원을 걸겠습니다.
뭐 관심 없어요. 저는 뭐 딱히 친한 생각이 없어가지고. 라이 엄마, 엄마 아빠 뭐 하시니? 스파이 같아, 스파이. 근데 오늘 미나 놀러 갔다던데? 놀러 갔어? 체험학습? 놀러 갔어? 아, 맞아. 체험학습 내고 어디 갔대. 재밌겠다. 뭘 가져온 거야, 이렇게? 과자. 먹을래? 어, 배고픈 사람. 와, 여기가 더 비싼 거다. 너네 집 좀 사는구나? 응, 다 우리 엄마가 준비해줬어. 헐, 반장 무서워. 지금 뭐 쓰고 있어? 지금 반장. 아니, 아까 초콜릿 먹고 나한테 뭘 먹는다고 뭐 할 거니까. 제가 선생님께 일을 학생 목록을 좀 적어봤거든요? 자, 선생님 몰래 간식 먹은 히라이모모, 조쯔위, 임나연, 손채영, 학생이 커피 마심. 어? 얼지가. 얘 뭐예요, 학생이? 어? 응? 학생 나와야지, 학생이. 꼰대 아니야? 이 교실은 뭘까? 체육인가? 아침부터 체육 힘든데. 독서 좋지. 이 교실과 정교 회장이 있구나. 어, 나 정교회장.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재밌겠어. 여기다. 게임 하고 싶다. 선생님 오시겠다. 선생님 누군데? 선생님이 왜 안 오시지? 안녕하세요. 최종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교시 시작과 동시에 여러분들께 공지사항을 전달합니다. 아, 지금부터 시험아. 2023년 초등고 깜짝 쪽지 우와,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자마자 시험을 봐서 조금 머리가 지금 어지러워요. 근데 뭐 해야지, 뭐 어떡해. 망했다. 야, 컴닝 하지 마라. 아무리 내가 전교 1등이라 그렇지. 너 거는 안 해. 나 전화 받는데 이거 모르는데. 아, 예습 못 했는데. 소리는 어딨어? 나눠진 시험 문제를 확인하고 간다. 1번부터 7번까지 듣기 평가이니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듣기 평가래. 그럼 본격적인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귀를 기울여 주세요. 아, 너무 쉽다. 방금 들은 곡은 트와이스의 노래 중 일부이다. 이 곡의 제목은 뻥이지. 뭐야 이거? 야, 말하면 안 된다. 쉿네. 몰라. 이건가? 컴닝하지 마라. 2번. 귀를 기울여주세요. 경찰청 창살은 외철 창살이고 검찰청 창살은 쌍철 창살이고 파출소 창살은 안창살일까? 어, 끝났어? 하지만 안창살은 소고기라서 안창살은 맛있다. 방금 들은 문장에서 창살 이란 네? 단어는 총 몇 번 등장했을까요? 한 번도 들으면 안 돼요? 나 시험! 한 번도 들으면 안 돼요? 안 되지. 시험에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문제를 읽어 지금. 듣고 다 3번. 야, 찍어. 3번. 귀를 기울여 주세요. 방금 들은 곡은 트와이스의 노래 중 일부이다. 곡의 제목을 서술하세요. 이건 진짜 솔직히 한 번만 더 들으면 안 돼요? 하연이도 모르겠지? 아니, 야, 들어도 몰라. 뚠뚠뚠띠. 다음 문제는 4번. 귀를 기울여 주세요. 다음 소리는 타임 투 트와이스 에피소드 중 츠위의 목소리이다. 츠위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건 츠위겠지? 아, 츠위구나. 다 아, 헷갈려. 아, 너무 헷갈리는데? 5번. 와. 와. 아. 방금 들은 노래의 앨범 수록곡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헐,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찍는 거지. 아닌 거?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있겠지. 6번.
빠진 이미 반응하는 발라진 조짐 썸 같은